개발하실 것 같아요. 아, 안 할 겁니다. 안 할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웠어요. 사실은 이제 1호 때 그 시니어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2호 하면서 그분들이 2호 사업으로 전부 다 이어지지는 못하셨어요. 그런 시니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서 아, 지금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는 제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아무래도 천리안이성 2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3호를 하게 되면 3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2호를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드네요. 네,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도 재밌었고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도 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할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대기업에 가가지고 핸드폰 만들고 가전제품 만들고 그러는데요. 저는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성을 만드는 국가산업에 이제 기여하고 있잖아요. 사기업에서 일하는 거하고 이제 그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 우리 전체 국민과를 위한 목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성공시킨다. 그런 게 굉장히 자부심이 큰 것 같아요. 돈도 많이 주죠, 우리 연구원이.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. 이성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실패한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.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. 그랬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너무나 마음 가운데 중압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. 물론 이제 그걸 이루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크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.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고 정말 난처해했는데 제 아들 녀석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렇더라고요. 사람으로 치면 얘도 참 초보 엄마 아빠를 만나서 엄청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저희가 뭐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설계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 실수도 조금 많았고 설계할 때도 뭐 갈팡질팡하는 측면도 있어서 뭐 여기저기 막 무르러도 많이 다녔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초보 엄마들이 그런 고생도 있지만 첫애는 이제 그런 엄마들 엄마 아빠들 때문에 불안하기도 많이 할 거고 고생했다고 해주고 싶고 육재는 잘 키울 거라고.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수고했다 라는 말과 함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고 싶습니다. 앞으로 고장나지 말고 앞으로 아프지 말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계속해서 응원할 거다. 너 몸값 비싼 애니까 이제 값어치 있게 열심히 잘 일해라.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.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. 잘 만들었다. 8년 동안 매일 보던 이성이었는데 이제는 못 보고 이제 혼자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잘 일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임무가 끝났을 때는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. 이렇게 닭살쳤다. 근데 사실 뭐 이성은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만약 이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. 그 광활한 공간에서 혼자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자기의 주어진 어떤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외로워하지 말라고. 위성은 혼자지만 지상에서 많은 그 연구원들이 위성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밤이건 낮이건 언제든 달려와서 조치를 취해줄 거니까 외로워하지 말라고.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그 주위에는 또 쌍둥이성이 하나 더 있고요. 한 1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. 거기서 한 70km 또 가게 되면 맏형격인 그 천리안 위성 1호기가 있습니다. 그 삼형제가 잘 이렇게 의기 투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많은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조립과 시험을 이제 계획했던 사람이니까 그 계획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게끔 주어진 작업 기간 안에 모든 일을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가끔 주말이나 그다음에 저녁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를 많이 또 찾는 그런 나이 시기인데 제가 같이 못 있어줬던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들하고는 맨날 그 싸워요. 그러니까 시간을 잘 못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막 맨날 여기서 좀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시달리면서
피곤해지고 그래서 뭐 집에 가면 맨날 그냥 거의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, 그냥 잠자는 아빠로 돼 있어서 아들하고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그게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, 그래서 그런 미안한 점 아들한테는 좀 네, 사과하고 싶고, 최근에 그 댓글 단 거 보니까 그동안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아빠를 조금 이해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조금 느껴져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. 약간 뭉클하게 됐고, 그동안 말은 잘 안 했지만 그런 거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맙더라고요.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싶네요.